자, 그렇지. 자, 왼쪽 힙. 하체 비트 되고, 자, 오른쪽. 자, 하나, 점핏. 그렇지. 좋아. 괜찮아, 괜찮아. 165까지 나왔어. 눌러서. 5단음에, 5m. 다시. 근데 아까보다 내가 볼 때는 더 힘이 더 생기는 것 같아. 느낌 자체가. 오케이. 다시. 고. 아, 어떡해. 와가지고 있어. 힘이 좀 빠졌나 봐. 아니요, 공을 안 봤어요. 딴 생각. 레디. 고. 하나, 둘. 자,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일단은 할 줄 안다는 게 어디예요. 그래서 이런 동작을 많이 연습을 해야 돼. 근데 만약에 골프라는 운동이 뭐냐면 회전 운동도 회전 운동이긴 하지만 내가 팔을 쓰거나 힘을 쓰려고 노력을 하는 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. 근데 힘 쓰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. 내가 어떻게 힘을 쓰는 거지. 자, 봐봐요. 이런 것도 힘을 쓰는 거잖아. 망치질을 할 때 어떻게 하죠? 이렇게 하죠, 망치질을 할 때. 아, 이렇게. 이렇게 하죠. 근데 지금 손목만 쓰잖아, 이렇게 망치질 할 때. 어깨도 같이 써주면 힘을 더 쓸 수가 있는 거야.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이게 팔이 떨어진 힘이 여기 손목을 쓰는 게 캐스팅이라 그래요. 근데 캐스팅이 되면은 팔하고 내가 헤드가 멀어지잖아. 그러면 뒷다리 날 확률이 높아. 이거는 체가 내려올 때는 항상 내 몸 쪽으로 항상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. 그 다음에 팔은 풀어주면 어차피 공은 몸 돌기 시작하면 똑바로 스퀘어를 맞을 거라는 얘기죠. 스퀘어를 맞추려고 헤드에다 맞추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스윙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몸이 회전이 되면서 연결만 돌아가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뒤집어지지 않게 내가 몸이 좀 앞으로 나가더라도 돌아가 주셔야 돼요.